네, 제이솔리치의 첫 번째 무대 아스트로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첫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. 아, 우리 멋진 관객이 생겼네요. 우리 나라의 현실상 클래식 공연장에 미취와 가당들은 입장을 못하잖아요. 오늘 이 아이에겐 새로운 신선한 클래식 음악의 접점이 된 것 같습니다. 엄마는 가려고 해도 아기가 음악이 좋아서 아기 안녕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. 네,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멋진 가곡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축제 이상근 선생님의 곡을 이번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아직도 진주분들도 이상근 선생님의 음악을 어려워하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 이런 축제 기간에 프린지 콘서트를 통해서 그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영남 음악의 대부, 한국의 차이콥스키라고 불리시는 우리 진주 출신의 작곡가 이상근 선생님의 가곡 여자 첫 곡으로 함께 하시고요. 이어지는 곡입니다. 별.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남파 선생님의 별도 있겠지만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시조에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이 만든 별, 이 무대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이 가을밤과 잘 어울리는 두 곡, 소프라노 최화성님의 음성으로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작곡가 이상근 선생님의 작품 여자라는 곡 함께 하셨습니다. 현대음악이라서 많이 어렵고 난해하셨죠? 계속해서 이어지는 곡입니다. 별.
네, 소프라노 최하주 선생님의 음성으로 두 곡 이어서 한번 나누셨습니다. 가을밤에 난강변에 앉아서 이 별이라는 가곡을 들으니까 저기 멀리 하늘의 별도 한번 바라봐지고요. 이 곡을 작곡하셨던 이수인 선생님, 우리 경남 출신의 작곡가십니다. 한 2년 전에 작곡하셔서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. 그가 남긴 수많은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를 추억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미오 중에 앞으로 앞으로 그리고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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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들으신 별 그리고 내 맘의 강물이라는 가곡을 작곡하셨고 한국 동요사에서도 역사를 남기는 그런 작곡가 선생님이십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기악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.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추모곡으로 알고 있습니다. 내 영혼 바람대요. 작곡가 김효근 선생님이 부모님을 잃고 아버님 어머님이 연이어 상을 당하시면서 추도의 의미로 이 곡을 지으셨습니다. 원래 이 곡의 가사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시였습니다. 그들의 죽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람을 덧입혀서 이 바람이 스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던 인디언들의 원주민 시에서 가사를 가져와서 음악을 붙이셨는데요. 천의 바람이라는 시를 번역했습니다. 내 영혼 바람되어 제이 솔리스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네.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던 세상적인 음악 내용은 바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. 네, 멋진 현악기로 또 트리오로 이렇게 연주되니까 더욱더 멋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클래식 음악을 어렵다고 하지만 자주 접해보십시오. 접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한답니다. 예, 그 현악기, 바이올린과 첼로, 피아노가 있는 걸 우리가 트리오라고 하는데 퐁퐁 아니고요. 피아노 3중주 이렇게 하고 현악기로 함께 연주되는 서정적인 선율들이 우리나라의 정서에도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허림 씨의 시에 곡을 윤하춘 선생님이 곡을 붙였죠. 이 가사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. 얼마나 애틋하면 꽃이 되어 나를 마중 나와 서 있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? 어딜 갔다가 돌아오는데 진주 입구에서 그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림에 지쳐 기다림에 설레어 꽃이 되어 있다면 네, 그 마음 마중 첫 곡으로 함께 하시고요. 이어지는 곡입니다. 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의 또 매력에 한번 빠져보셔야죠.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이응열 선생님의 멋진 가곡집에 수록된 곡까지 오늘 연주팀의 마지막 무대인데요.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. 2014년 강원도 화천 디목 콩쿠르의 창작가곡 부분 1위를 수상했던 곡 마중 함께 하셨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곡 코스모스의 한들거림 음악으로 한번 만나보시죠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함께한 첫 번째 스테이지 무대 모두 마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